오늘의 주인공은 독보적인 내공으로 고급스러운 댄스를 그려내는 황난영 벨리댄서입니다. 안무부터 표정까지 흠잡을 곳 하나 없는 퍼포먼스로 무대를 꽉 채우는데요. 때로는 청순하게, 때로는 관능적으로 그녀의 매력엔 출구가 없습니다. 21세의 나이에 이만한 실력을 갖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녀의 일상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볼까요? 찾아간 곳은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벨리댄스 아카데미입니다. 연습이 한창인 황난영 벨리댄서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실력을 먼저 살짝 엿볼까요? 갸녀린 몸으로 그려내는 아름다운 곡선에 눈을 떼기 어렵습니다. 블리계 팔방미인 황난영이라고 합니다. 아직 21세 어린 나이지만 어엿한 10년차 벨리댄서인데요. 각종 대회와 공연을 누비는 멋진 댄서이자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벨리 학원에 이제 아는 동생이랑 같이 가봤어요. 일단 처음에 참관을 하러 갔는데 근데 그게 되게 분위기가 좋고 재밌어 보여서 처음에 그렇게 등록을 하게 됐어요. 단순히 호기심과 재미로 시작한 벨리댄스. 하면 할수록 더 좋아졌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벨리댄스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황난영 벨리댄서. 안 되는 동작은 계속해서 반복하며 완벽을 향해 갑니다. 아무래도 좀 제가 체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되게 작은 편이라 동작이 다른 사람이 70을 하는 거랑 제가 100을 하는 거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보이려고 더 일부러 힘 주고 강하게 하고 연습하고 있어요.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럼 체격적인 조건은 약간 좀 연습으로 극복하려고 좀 노력하는 중이죠. 아무래도 골반이 좀 크신 분들은 살짝만 해도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살짝 치면 작게 하는군 이런 느낌이어서 더 크게 보여주려고 더 세게 옆으로 치는 것도 잡는 것도 그걸 다 연습하고 있어요. 네, 이거 이 테크닉의 이름은 롤링 홉 혹은 턱롤이라고 하는데요. 배를 내밀었다가 홉 잡는 동작이에요. 원, 투, 쓰리 이런 느낌으로 배를 내밀었다가 확 잡아주는 기술이에요. 늘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황난영 벨리댄서. 덕분에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 곡은 아랍팝에 속하는 알비슈 발라드입니다. 요즘 스타일의 영화 음악이나 가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멜로디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만큼 가사를 음미하고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긴 호흡과 짧은 호흡을 함께 넣어서 표현하는 게 포인트라는데요. 그걸 잘 살피며 보면 더 재미있겠죠? قلبي وشو بدي قلو تعبان وشو بعملو ما عندي دواء انت اللي كنتي فيه بعدك كيف بداوي صوت مجروح بيندهلك رديلو الروح قلبي وشو بدي كيف بتوفي صوت مجروح بيندهلك
아랍팝은 좀 더 여성스럽고 우아하게 쓰는 게 포인트예요. 다른 장르에 비해서 가장 여성스러운 게 아랍팝이 아닐까 생각해요. 좀 더 다른 곡보다 더 부드럽고 힘을 빼고 쳐야 된다는 점, 그리고 라인이 가장 중요시 된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